이용호 의원입니다. 어제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한 비상식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습니다. 강 의원은 대통령께서 행사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던 중 자기 차례가 되자 대통령과 악수하던 손을 꽉 잡고 놔주지 않은 채 연이어 소리를 질렀습니다. 대통령께서 잠시 당황해서 계속 인사를 해야 되니 좀 손을 놓아달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.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라고 하는 잔치집 분위기를 깨 자신의 정치 선전장으로 만들고자 대통령에 대해 계획된 도발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. 그런데도 진보당과 강 의원은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입을 막고 끌려나왔다, 입법부 모독이다 라는 등 상황을 호도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또 표현의 자유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상식과 예의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어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경사스러운 잔칫날이었고 대통령께서 잼버리 이후 침체된 전북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참석한 행사입니다. 전북의 대표 신문인 전북일보조차 강 의원이 잔칫날에 재를 뿌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. 강제 퇴장하는 방식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강 의원을 어제 번쩍 들어서 강제 퇴장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 불가피한 최선의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강성희 의원은 적반하장식 행태를 중단하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채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게 옳습니다.